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통계야. 이제 발표가 학교들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는 열날이 또 뒤졌지.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없다. 세상에 진짜 칭찬해. 일단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은 좀 씁쓸한 면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통계와 팩트를 한 번씩은 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니까 또 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또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들 우리 대학교 또 통계 합격률 이런 걸 또 보면서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지만 아 또 도움이 되는 또 부분이 있으니까는 일단 알고는 넘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잽싸게 내가 또 열라 공부했잖아. 또 이런 것도 하여튼 되게 빨라요. 뭐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통계 잡고 막 밤새고서 막 이거 갖다 붙여가면서 되게 좀 이렇게 좀 정신병자 같이 어머 뿌듯해 막 이런 거 막 찾으니까 막 갑자기 막 너무 기분이 좋아. So you have it here. 시작합니다. 첫 번째. 는 전반적인 것부터 알고 보면 한 2015년부터 이 표에 보면 2023이라고 했나? 이건 class of 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이랑은 조금 달라. 한국은 입학년도를 몇 학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졸업년도를 얘기하니까 so 2019년도 지금 9월에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what is it? class of 2023 4년 후에 졸업을 한다지만 class of 2023 그러니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올해 합격돼서 이제 대학을 6개월 있다 갈 분들에 대한 통계예요. 아이비리그부터 시작을 하자고. 아이비리그가 우리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으니까는 쭉 보고서 이제 넘어가 보자 일단은. 자, 합격자 수를 여기다가 열날이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위에서부터 봐봐. 브라운, 컬럼비아 2,000명, 2,000명, 코넬 5,000명, 더트마트 1,800명, 하버드 1,900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전체 합격자. 이건 얼리 라운드랑 레귤러 라운드를 합쳐놓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옛날과 숫자를 한번 비교해보라고 제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이걸 매년 표를 이렇게 찾아서 붙이다가 보면은 사람 수가 오히려 합격자를 뿌리는 이 합격률이 더 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합격률을 더 줄이는 이유는 뭐야? 그렇게 뿌려도 어차피 우리 학교로 오니까 이런 면도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합격률이요. 합격률, 합격자 수 이러면 좀 느낌이 안 오겠지만 합격률을 보니까 느낌이 팍 오지. 진짜 점점점 숫자가 진짜 미쳐간다. 왜냐면 이런 이유는 왜냐면 예전에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조금 기준치를 내려놓고 합격자들은 어차피 강력한 사람들만 붙일 거지만 조금 기준치를 자꾸 완화해서 이런 통계 갖고 이런 명문대들이 장난을 하는 느낌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 제가. 자 보자. 이게 overall이야. 또다시 얘기하지만 early round와 regular round를 합쳐서 그리고 early에 decision 하는 학교가 아이비리그에 다섯 군데가 있고 안디시전이 아니라 뭐니 얼리 액션을 하는 학교들이 또 세 군데가 있고 그런 데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좋겠어. 얼리 라운드부터 얘기해볼까? 자, 얼리의 디시전을 하는 학교는 브라운, 콜롬비아, 코넬, 다트마스, 유펜 이렇게 다섯 개요.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얼리 액션, 뭐 싱글 초이스 이런 것들을 하는 학교고 자 여기 쭉 봐봐봐. 이렇게 해서 통계를 이 명문대들의 통계를 보면은 이게 2023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 5%, 10% 코넬 혼자 좀 학교가 대형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2배에서 2.5배 크거든. 그래서 한 10% 아직도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싱글 디짓이다.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하버드 오버올 4.5%, 스탠퍼드 4.1%. 뭐한 짓이니 이게 점점점.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사실. 그나마 대형이었던 유펜도 다른 아비보다 2배 커. 유펜은 코넬은 한 2.5배 에서 3배 크고 그런데 10%가 깨진 지가 벌써 한 5년이 됐지 여기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원서 지원자가 많아서 인구수도 전체 세계적으로 추세가 인구수는 늘었거든. 그리고 원서 지원은 이 전문성을 점점 나타내면서 정보도 많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합격률은 학교에 대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입학생 수는 줄지 않고 이 입학생 수는 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지. 또 넘어가 보자. 다음 페이지 뭐를 보여주냐면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자 맨 이쪽 오른쪽 거부터 봐. 그래서 early round 합격률이야.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알파벳 수니까 브라운부터 볼까? 브라운부터 뭐 5%야. 근데 레귤러에서는 18%였어. 그리고 브라운의 규모를 생각을 하면 1학년 전체의 인구수를 생각을 할 때는 전체 이 2,500명 정도를 어드미스를 해. 그러면 다 오진 않지. 동시 합격, 레귤러에선 동시 합격이 되니까. 근데 얼리 라운드에서 했던 이 769명은 거의 100% 다 온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디시전 어그리먼트 폼을 사인을 한 사람은 거의 다 온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회수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합격을 뿌렸을 때 디시즌 학교들은 거의 한 95% 96% 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고 치면은 한 750명 왔다 이렇게 치면 그거는 굳혔어. 일단 무조건 이제 우리 학교 오는 거야 1학년. 자, 남은 자리가 얼마야 를 계산을 해서 1학년 저 레귤러 1월달 지원해서 뽑은 게 1782명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 오지 않겠지? 다른 학교로 좀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갈 거고 그 다음 회수되는 숫자 해서 1학년의 그 전체 스튜던 바리의 숫자가 구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얼리 라운드에서의 합격률과 레귤러 라운드에서 합격률은 작게는 코넬 같은 경우는 2배, 많은 학교들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는 다들 얼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의 팁! 얼리 라운드에서 망하면 그러면 레귤러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합격률로 내가 지원을 하니까 얼리 학교보다 더 센 학교를 지원을 하는 게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좀 일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리에서는 어디를 쓸까? 자꾸 우리 학교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코넬을 썼다가 떨어졌어 얼리에. 근데 레귤러에서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뭐 예일 이런 데를 써봐. 더 셀렉티브한데 혹시 실수로 나를 붙일까봐? 컴퓨터가 요즘에는 AI가 서류 분석을 하는 라운드 1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희석을 하는 데서 이미 더 큰 학교 코넬 정도에서 얼리에서 확률이 몇 프로예요? 여기 14%나 나오는 확률 아니다 22%나 나오는 코넬의 얼리 합격률에서 합격을 못한 후보라면 뒤에 가가지고 아까 하버드가 뭐 2.7% 나오는 합격률에서 붙을 턱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그래. 이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과할게. 욕단 통제를 괜히 찾아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안겨주면 주말을 우울하게 만든 내 죄다. 내 죄야. 어휴, 어휴, 미쳤어. 미쳤지. 또 연결해서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돼서 진짜로 무슨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콜롬비아래. 콜롬비아만 봐도 콜롬비아도 디시즌 학교인데 디시즌을 하던 라운드에서는 14%의 합격률을 얘기를 하는데 레귤러에 가면 4%야. 이거는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토할 것. 왜냐면 100명이 지원을 했다 쳐. 그럼 2명 남자 여자 2명 2명 남자 2명 2명 여자 2명 남자 이렇게 둘둘 뽑는 거야. 그러니까 4%지. 야 진짜. 그리고 미국 애들까지 포함. 굉장한 거다. 이건 진짜로 거의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확률이. 만약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 중에 레귤러에서 여기 리스트에 있는 학교들이 합격된 자가 있다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진짜 개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 또 그런 부모님도 수고했어, 수고했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경험들이 있으시면 우리 미래 이제 예비하는 학생들 또 이런 유튜브 채널 또 우리 또 공유가 또 중요한 테마 아니겠냐? 어떻게 합격을 하셨는지 이런 공유 좀 우리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이런 IB 말고. 그러면 중간 티어의 그거를 쫓아가는 명문대들에 대한 통계는 도대체 아무도 안 찾아주더라. 도대체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느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댓글 달고 있었지 지금. 그랬어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줄게.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했어. 이건 뭐 랭킹별로 정리를 하는 건 더 웃긴 것 같고 알파벳 순이니까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을 이제 랭킹을 찾은 학교들이 여기서 아마 거의 이 종합대, 유니버시티 박사과정까지 있는 학교들은 여기에 거의 다 아마 잡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뭐 우리 유학생들이 주로 쓰는 학교들 보면 버스턴 22% 이거는 레귤러고 얼리고 뭐 다 합쳐서 오버 얼마만 찾은 거예요. 자세하게 가면 헷갈리니까는. 자, 쭉 내려오면은 CMU, 카네기 멜론 17% 듀크 이게 싱글디지 나온 데도 있어. 유시카고, 듀크 이런 데들. 자, 에모리 18% 시카고도 웃겨. 하여튼 여기는 뭐 롤링도 하고 액션도 하고 뭐 하여튼 엄청 기준치를 완화를 시켜놔놓고 지네가 결국에는 조그만한 학교니까 뽑을 사람만 뽑을 거면서 이거 봐 7%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지원 서류 기준은 엄청 내려놨다고. 진짜로 우리 진짜 순진하게 그 믿고서 가는 학생들만 엄청나게 고생해서 원서 쓰고 다 날라가는겨. 존스 홉킨스 9% 우와 굉장하네. 왜 이러냐. 너무 어려워졌는데. 노스웨스턴 8% 이봐 이게 파퓰러한 학교들이야. 이게 더 프로그램의 랭킹을 떠나서 얼마나 파퓰러한가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 노스웨스턴 8%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봐봐. 밴더빌트 8% 지저스. UVA 거야. 버지니아 UVA 26% 뭐 이런 순으로 쭉 더 제가 빼먹은 학교 USC 12% USC도 엄청 계속 올라간다. 막 합격률 범위 해봐. 16% 15% 12% 계속 내려가지. USC 인기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UC 학교들 보면은 인트레스팅한 건 여러분들 이미 전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버클리가 15%
LA가 14%, 뭐 이렇게 조금 역전은 되고 있어. 근데 뭐 비슷비슷한 원서 어마어마하구나. UCLA는 11만 개의 원서. 굉장하네, 굉장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자 참고를 해서 멈춰놓고 조금 자세하게 보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 한 40위권까지 다 소개를 했다. 그런데 종합 때 말고 도대체 앤디 니는 맨날 대형 학교만 소개를 하고 뭐 그러냐라고 하시려고 했지 댓글에다가. 그래서 작은 학교들은 조사 안 하냐고 말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또 내가 해왔지. 또 내가 누구야. 또 미리 묻기 전에 때리기 전에 가가지고 이미 미리 스스로 하는 그런 놈 아니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줄게. 넘어가자. 짜잔. 여기는 리브럴트 칼리지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인트레스팅한 거는 보든이라는 학교 18% 싱글 디짓 나온다. 보든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 인기도로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1등이요. 자, To be announced라는 TBA 적힌 거는 못 찾았어. 이거는 뭐 이거 아직 안 나온 학교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 여기도 전체 링크를 보시면서 그냥 멈춰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들을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통계만 숫자만 엄청 때려넣었어 제가.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요. 이걸 가지고 뭐 discourage 되거나 encourage 되거나 뭐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아 참고 사항이다 라는 팩트만 읽고서 이제부터는 길을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요. 화이팅 하시고 이것들이 조금 동기부여가 되고 아 이런 추세구나 라는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냥 어떤 이런 팩트들은 정리해 놓으면 좋으니까는 녹화를 한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상 이하 그 이상 그 이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비디오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미 비디오를 보면서 좋아요는 다 눌렀겠지만 아직도 안 누른 분이 있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주변에 후배들, 친구들, 엄마, 아빠, 아이들, 우주인들, 외계인들 모두 다 공유가 필요한 느끼는 사람들 있으면 전달, 공유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올게. 진짜 간다. 바이바이.